안녕하세요. 부양나무 봉입니다. 또 오늘 방송 촬영입니다. 오늘도 멋지게 촬영해 보기로 하고 그동안 단한주 동안 잘 계셨죠? 지금 요 아이들은 부풀었답니다. 목부 속에서 한참 오랫동안 길른 건데, 사천 매장에서 이번에 조금 추위에 고생을 내가지고 꽃이 많이 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존재감을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네요. 멋있죠?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게 대형 목부로 저희들 홍수가 나서 향나무가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건져 가지고 새롭게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대단한 작품인데, 사천에서 조금 요번에 사천 매장에서 조금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못써 가지고 추위에 좀 맞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꽃은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멋있죠? 저 안에 보면 나중에 브라질에서 새로 했던 아이가 올해 첫 꽃들을 피었는데, 아마 멋지게 피었습니다. 멋지게 피어가지고 저희들도 아마 고는 아이들은 아마 저희 부양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브라그미 페디움 속에서 노는데, 요 아이들은 이상하게, 이 한번 쳐다보세요. 요렇게 앞뒤로만 이래가지고 있고, 뭐, 조금 꽃이 좀 이상합니다. 균형이 맞지 않아요. 수염 길이는 약한 60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그동안에 제가 방송을 맨날 물 주는 거, 꽃자락만 실컷 했는데, 오늘은 다시 우크라이나가 잘 자라 가지고 봄 밖으로 튀어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다시 이제 또 부양해서 이렇게 심는다는 걸 다시 한번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동안 쭉 이제 저희들이 길러 갔던 행보를 쭉 한번 지켜보고, 한번 쭉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을 주니까 발브들이 이렇게 이제 다시 원상태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고, 여기도 조금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됐고, 요 아이들은 신화가 얼마 전까지 꽃이 붙어 있었던 아이인데, 꽃이 있으면서도 신화가 자랐던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올해 노빌리오 아말리아가 올해 이모작 했습니다. 올해 꽃이 두번 피었습니다. 예, 시방 보이시죠? 이게 한 보름 전에, 두달 전에 꽃이 피었다가 지고, 또그 후에 발버들이 이렇게 이제 꽃을 또 예쁘게 또 피워주네요. 예, 아이들 키 낮은 난쟁이 석곤백기 합니다. 세미알바. 브레겔은 확실히 존재감은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워크리아나 이게 가지고 거의 이제 지금 저희들이 순화가 다 끝났습니다. 뿌리 다 내리고 입장도 완성이 되어 가고, 이번에 아마 장마가 끝이 나고 나면 올해 꽃이 개화를 많이 할것 같아요. 저도 이래 많이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아직까지 죽어나간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 죽었었어요. 그 한여름에 와가지고 절반 이상 죽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아직도 하나도 죽인 거는 없습니다. 죽인 거는 그만큼 이제 또 노하우가 늘었다는 거겠죠, 그죠? 점점, 자, 한번 봐보세요. 점점, 이제 정글이 되어 가죠. 그죠? 정글이 되어 갑니다. 점점.
야, 이거를 그 일반 단순 꽃집에서 구매를 했는데 향이 너무 강해 좋아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의외로 꽃 수명도 오래 가고 꽃이 그다지 아니었습니까? 나쁘지 않은 꽃인 것 같아. 그 대신에 이게 물만 한번 맞았다 그러는 거면 그냥 바로 이렇게 꽃이 가버립니다. 지금은 향을 많이 안, 아침에 향을 많이 풍기고 있어요. 저희들 한번 보시면은 겁날 겁니다. 그죠? 더빌리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계란 넘었었습니다. 오늘 오신 고객분들도 이거 보고 감탄을 하고 그래 가셨는데 이게 저희들 로빌리오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만큼 크는지 저희들은 한번 지켜보고 분주해 가지고 판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노빌리오나 이런 이제 카텔리아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 엄청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게 부풀었다가 새롭게 피었던 아이입니다. 아까 보니까 요 아이들도 우리나라에 국내 처음 이제 소개되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가 아클랜드에 알베센스 코만 여기에 살짝 물이 되는 거야. 잎도 이래가 하얗게 돼가지고 알베센스는 여기에 지금 꽃에서 아마 처녀 개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위에 코사귀에 살짝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기형처럼 그렇게 피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꽃들 피워준 것만 해도 고맙죠, 그죠? 꽃 정말 예쁜데 향도 좋아요. 향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 촬영장에서 오늘은 촬영장에서 촬영장이란다. 우리 그게 난초 물주기를 저쪽으로 처음 1회 2회 하던 식으로 그쪽으로 잠깐 옮겨들었습니다. 옮겨들어가지고 지금 또 이제 이래가지고 자랐던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맥심합니다. 엄청 꽃이 붙은데 지고 많이 벌써 졌습니다. 저 안에 우리가 그 비올라시아 아키니가 하나 피었는데 그거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좀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비올라시아도 지금 세미알바들이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뭐이 철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꽃들이 다시 나오고 있고 저 안에도 꽃들이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요런 아이들이 다 지금 꽃으로 형성이 되지 싶어요. 여기도 안에도 꽃 나오네 또. 꽃이 지금 철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맥시마 세미알바입니다. 이 아이들 보셔서 알다시피면 야 한번 봐보세요. 페탈에 실비줄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요쪽에 꽃이 예쁘네. 꽃이 예쁜 요걸 가지고 페탈에 진짜 실비줄이 이렇게 화려하게 정말 정말 예쁘게 들어요. 그죠? 꽃도 안처럼 하면 깔끔합니다. 그런데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귀신 머리 풀어놓으면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디에 탁자에 올리겠습니까? 우리 부작도 지금 부작했던 거 아이들도 대작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작으로 되어 가고 이렇게 뭐쭉다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그 전시회 전에 완전히 꽃 대박 났던 그 아이인데 올해 지금 저쪽에도 이래 신화가 지금 한네개 정도 날것 같아요, 올해. 뿌리 한번 봐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자라가 가는 걸 그냥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참 예쁩니다. 저 안에 꽃대 줄기 보이시죠? 우리 여기에 지금 부양에는 지금 발브들이 거의 다 지금 완성이 다 되어 가는 거. 물몇분안 준데도 발브들이 거의 다 완성이 다 됐어요. 완성되고 지금 2차 발브들을 다 밀어내고 있는데, 봐보세요. 그죠? 2차 발브를 지금 다 밀어내. 여기 보시면 2차 발브를 밀어내네. 그죠? 2차 발브를 밀어내는데, 다 발브들이 빵빵하게 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되어 갑니다. 예, 보이시죠? 발브들이 제대로 다 빵빵하게. 일반인은 부작에서는 이런 매력을 보실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런, 자, 분해서 보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분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요쪽에도 뭐, 저도 나중에 저쪽에 가서 한번 더 신기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도 이번에 일본에서 가지고 순화시키는 중이에요. 순화시키는 중이라 가지고. 아, 예쁘죠? 오늘은 너무 더워 가지고 위에 차광을 쳤습니다. 차광을 쳐 가지고 지금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라 가지고 온도 안 온실 안에 온도는 지금 32도를 넘었습니다. 가만히 서 가지고만 있어도 막 땀이 그냥 막 줄줄 내립니다. 지금 제가 아까 신기한 걸 보여준다 그랬죠.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 지금 위에 보이시면 새 신화가 난거 보이시죠? 그죠? 새 신화가 보이는데, 원래 묵은 촉은 제가 세어보니까 18촉인가 그래요. 18개 그랬는데 신화가 16개 붙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부양의 매력입니다. 저희 부양을 믿고 따라오시면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결과를 직접 이제 체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 방법을 굳이 그뭐 고사하고 따라 안 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뭐 했는데, 제가 우리 1회 때부터 23차까지 물 주기를 고창 따라 하신 분들은 요는 이런 방법을 아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정말 참 잘했습니다. 정말 그대로 잘 따라 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결과가 아마 났을 겁니다. 고려하고. 저희들도 요 안에도 보면은 밸브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히득 들어 넣어버려요. 밸브가 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들어 놓고 다시 2차 신화 올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참 저도 뭐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설명을 계속 했지만은 지금 뭐 조금 그 합니다. 보이시죠? 아, 지금 하나같이 제가 뭐 어디 뭐 밸브가 큰 것만 이래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여기도 잠깐만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여기도 밸브가, 이게 카틀리아 수준입니다. 카틀리아, 그죠? 이게 뭐 그래 하나 줄기가 밑에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안 있으면 25cm 정도 컸습니다. 25cm.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25cm 정도 다 자랐습니다. 제가 한 봄이 20cm가 됐는데, 20cm가 되는데, 아래서 한번 봐보세요. 25cm가 다 자랐었어요. 이러니까 대형 꽃들이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래가지고 물주기 하고, 그동안에 이제 너무 잘 길러가지고 봄 밖으로 나오던 아이들, 그걸 해가지고, 다시 이제 분 속으로 넣는 방법하고, 그런 걸 해가지고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또 여기도 멋지게 자란 아이 하나 있네. 여기 한번 보세요. 탐나시죠? 정말 잘 자랐습니다. 자, 요거 잡고, 잠깐 해가지고,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주기 또 난초여행 제24차 난초여행에 물주기로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물주기부터 해놨고 나서
해놓고 나서 이제 분갈이 그동안에 했던 분갈이를 제가 이제 영상에 분갈이를 다시 이제 품 밖으로 나오는 거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회 때 이제 했던 아이들 요게 종이컵 한컵 정도 물을 부어 가지고 한컵 정도 이렇게 붓는 겁니다. 부어 가지고 요게 우리 티백을 티백 요거 이렇게 퐁당 딱 묻는데 요리 담가 가지고 하는데 요거 저희들이 부양에 꼭 이런 영양제를 안 구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조금 요게 그 부양에 이제 영양제가 없으신 분들은 하이퍼넥스 그걸 1600분의 1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해가지고 보통 거기에 구분이 안 간다 싶을 정도 되는 거면 1.8리터 물에 1.8리터면 커피 티스푼으로 한 스푼 아마 타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최고로 아니십니까? 그게 최고로 이제 딱 용량이 절충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그걸 그냥 너무 과다하게 하시면은 안 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딱 적당량 양해가 1600분의 1 정도로 해가지고 1.8리터 1.8리터에 거기에 커피 티스푼 한 스푼 정도를 해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요리 불어나니까 이게 바로 우러나지는 않고 우리가 한 20분 전에 요렇게 우려놔가지고 요렇게 됐습니다. 우려놔가지고 해가지고 요거는 얹어두고 저희들이 요 물이 색깔이 요렇게 변했죠. 요렇게 이제 부어보겠습니다. 한 방에는 거의 이제 안 들어간다고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아마 두세 분 해야 아까는 한 컵이었죠, 그죠? 한 컵이었는데 요번에 얼마만큼 이제 숯대 속에 들어갔나 보다. 아, 숯대 3분의 1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절반 이상 들어가겠죠, 이제. 아, 이렇게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그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건데 이게 지겨운 건 아니에요. 이게 예쁜 거 보시려고 그러는 거면은 이것도 뭐 저거는 요 정도 해놔놓고 또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요 아이들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전진이에요. 전진이다가 신화가 세쪽 네쪽 붙었네. 네쪽이 붙어가지고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에서 요거 물을 건져가지고 여기 안에다 담가두고 여기에 물을 한세컵 정도 붓겠습니다. 그 부양에서 최고로 큰 분입니다. 요한 컵. 지금 바로 주니까 물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지고 이때까지 말려두고 나니까 안 들어가가지고 조금 그런데 그래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네. 3컵 정도 붓겠습니다. 3컵 정도 붓고. 이래가지고 또한 일주일간 견디고 저번에는 연속으로 2주를 건너뛰어서 아마 물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이제 보내겠습니다. 보내고 제일 처음에 이제 요 아이 최고로 먼저 이래 작은 사이 작은 화분에서 이제 요 했는데 요것도 자물안 들어갑니다. 요게 한 조금 한 30초 정도 경과를 해야 될 겁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아이들도 다시 이제 물을 줘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위에 또 다음에 요걸 적셔 가지고 주는 걸 해가지고 이 아이도 지금 보면은 요것도 신화 세쪽 나왔습니다. 요기 하나 나오고 요기 하나 나오고 요기 하나 세쪽 나왔습니다. 세쪽 나와 가지고 물을 줘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빨리 안 들어가네. 요쪽으로 잠깐 돌려보세요. 요쪽에 지금 물다 들어갔거든. 요게 이제 아마 들어가면 딱 맞을 거예요. 요거 다 주고 나서 한 2, 3일 있으면 이 발브가 확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요 아이도 물을 3컵 주고, 부양이 제일 큰 토분이라 가지고 3컵 줘 보겠습니다. 3컵 주고. 아, 물잘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물 많이 목 말랐던 모양입니다.
자, 요 셰급 좋습니다. 셰급 주고, 요거 요쪽으로 한쪽으로 밀어 놔놓고, 저희들 부양에, 요 아이가 이게 지금 올해 신화가 나가지고 신화가 나가지고 한해다 성숙을 해가지고 요게 다시 세촉 신화를 하나 더 받은 겁니다. 이게 발부도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한 개를 더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 요거는 이분에다가 요렇게 옮길 거예요. 지금 뿌리가 자르고 이래 되는 거면은 조금 그할 거고. 지금 저희들 항상 수태에 심었다 해가지고 뿌리를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수태에서 뿌리도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 매력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정말 튼튼하죠? 이런데 왜 부양에 그 수태에서 안 되죠? 수태에서 발부 이렇고. 기술이 모자라면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예쁜 꽃들 보시려고 그러면 정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양의 매력이 이겁니다. 그죠? 얼마나 예쁩니까? 요더큰 분으로 살짝 옮겨 보겠습니다. 옮겨 가지고 나중에 12월 달에 요거 꽃피면은 분명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 이대로 분큰 분으로 그냥 해가지고 옮기시면 됩니다. 나중에 요거 말고 너무 커가지고 분을 이제 잘라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또 자르는 거 잘라가지고 적당하게 심는 방법도 이제 또 본밖을 튀어놓은 거는 너무 큰 분에서 잘라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거는 또 자르는 방법도 제가 이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수태는 항상 저희 수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수태 A4입니다. 언제 항상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A4를 사용합니다. 사용해야 얘네들이 농장용 다 칙칙한 거 그런 거 사용하시면은 1년 만에 썩어가지고 죽이 되기 때문에 초파리도 많이 끓고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가지고 있으면은 오셨으면은 집에서 A4 사가지고 다 이렇게 부양처럼 이렇게 분갈이를 하세요. 해가지고 해야지 그 농장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농장에서 바빠가지고 수대를 제때제때 못 갈아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는데 이렇게 제대로 꽃을 보시려고 그러면 꽁꽁 눌리세요. 이게 보이시죠? 소리가 수대가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눌려주셔야 돼요. 수태를 이렇게 꽁꽁 눌리면 물이 오히려 적게 들어갑니다. 물이 적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적게 들어갑니다. 공기도 수태가 좋으니까 이래가지고 수태가 좋으니까 이게 공기 그 기공도 확실히 아니십니까? 뭐 정확하게 이게 공기 소통도 다 되고 아래 보이시죠? 구멍 뻥 크죠? 그죠? 일반 토분처럼 구멍이 조그만한 거 그런 걸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유약 발린 빨간 토분 그런 거 특히 그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뭐, 부양토분 안 하시더라도, 부양토분 안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유약번을용분, 독일토분, 그, 붉은 거, 그런 건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깔끔하게 따듬도록 하고, 하나 더 이제 이따가 분촉을 해서 이제 심는 방법, 그걸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요렇게 이제 심으니까 딱 깔끔하죠? 요거는 따로 제가 심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요, 보이시죠? 요는 이제, 지금 깔끔하게 해가지고. 기존 수태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손을 안 대도 괜찮아요. 안 대도 괜찮은데, 굳이 뭐, 그 하시고, 다음에 이제 분갈이 하실 때는 다 털어야겠죠? 다 털고, 여기에 잠깐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아이도, 이게 여기서 보시면 큰 분이에요. 분갈이가 늦어가지고 늦은 게 아니고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요 아이가 올해 난 신화예요. 발부 좋죠, 그죠? 신화인데 그 다음에 벌써 여기서 2차 신화로 또 하나 신화를 더 받았습니다. 더
덜 받았기 때문에 이걸 또 뽑아가지고 이대로 두시면 안 되고 아마 뽑아야 될것 같아요.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불필요 없는 뿌리는 다 제거, 생장점 있고 없고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자, 뽑아보겠습니다. 안에 이 아이들은 또 뿌리가 다 과연 얼마만큼 갔을까요? 야, 한번 봐보세요. 보이시죠? 숫대에서 뿌리가 이러면은 그뭐 다른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숫대에서 뿌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데 부양에는 이렇게 있습니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요거는 두고 제가 분주를 해보겠습니다. 분주를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해가지고 여기에 분주를 할 때는 보통 분들은 이 영업 목적으로 해가지고 두 발브 세 발브를 하는데 세 발브를 해도 그에 꽃이 안 피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 신화하고 한 개, 두 개, 세 개를 엄마를 세 개를 붙여서 절단을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어떤 나눔에 보면 두 발브를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분양해서 파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참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심을 발브를 그죠? 요거 할때 기존 뿌리 있다니까 나온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십니까? 요 신화 생장점 있는 뿌리도 4cm 남기고 다 잘라버리세요. 요렇게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잘라야 왜 자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심으면 눌리면은 뿌리집니다. 뿌리져가지고 이게 상처가 난 부위에서 자라는 것 때문에 그게 그 안에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바로 탄저가 생기고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 뒤에 깍지 붙은 이런 펄브는 무조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거를 하셔야 되고 요거 전진 오래 난 밟은 까시면 그 이제 벗기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모든 탄저균이나 이게 깍지라는 그런 벌레들이 여기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벗기셔야 됩니다. 벗겨 가지고 청결하게 그죠? 청결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 가지고 내가 책으로 좋아하는 침인데 그걸 어수선하게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좋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저희들이 뒀던 그 A4 저희들 여기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포에이입니다. 포에이. 요거를 씁니다. 쓰기 때문에, 저희 부양은 믿고 그 하셔도 될 거예요. 뭐, 이미 다, 뭐, 부양이라는 것도 뭐, 다 믿는다 그러던데. 자, 요 밑에, 요렇게 하는 거는 요 뿌리가 거기에 우리 토분에 닿으면은 이 상처를 입을 거 있어가지고 미리 방석을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여기에 아까 말았던 요 아이들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걸잘 보셔야 돼요. 꽁꽁 해가지고 요 사이에 끼워줍니다. 이 뿌리하고 이래가 닿아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그걸 뿌리끼리 이제 이래가지고 거기 되면은 영양을 이래가 골고루 이제 섭취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해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또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최대한 아까 우리가 했을 때 잘랐을 때 그죠? 여기에 딱 이렇게 안착을 해가지고 이제 멋지게 들어가죠. 자, 이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대 아끼지 마세요. 막 힘껏 넣으세요. 이게 안 들어갈 정도로 그죠?
오늘도 부산에서 한 분 오셨던 분인데 지금 이때까지 유튜브 시청을 잘못해가지고 모든 걸 지금 따로 하였습니까? 다시 오늘도 분을 제가 보니까 15개를 구매를 해 가셨어요. 15개를 구매를 해 가셔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하였습니까? 이 방법이 이제 길러 이때까지 1회 때부터 23회까지 본 결과 난초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도 부양토분사로 멀리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다 신고나면은 위에 요게 가위를 가지고 폭이 뜰던 거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조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래가지고 한 번 더 이래도 손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닫으면은 깔끔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명품이 탄생되었습니다. 밟아 보시죠. 이게 앞으로 한 26개차에 요걸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그동안에 잘 자랐는가, 그걸 멋지게 자랐는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여기서 방송 어느 정도 하고 그동안에 좋은 결과 있으시죠? 다 좋은 결과 다 있고 지금 내일 모레 비가 온다라 그러는데 이때까지 많이 굶겨 가지고 했는데 잎이 요거 정도 이렇게 펴졌으면은 물을 조금 비 오는 날이고 이 습한 날 물을 주시도 괜찮습니다. 왜 이래가지고 습한 날 물을 주라는 건데 부양에는 습한 날 물을 주라는 건데 얘네들이 야생에서 얘네들이 사람이 물을 조달 안 해줍니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받아먹고 사는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때까지 쫄쫄 굶기 때문에 굶었기 때문에 비가 오더는 엄청난 양을 받아들일 거예요. 예, 비 오는 날 이번 비 오는 날은 물을 흠뻑 주셔도 괜찮을 겁니다. 흠뻑 주세요. 비 오고 가지고 허리날 봐가지고 흠뻑 주셔가지고 통풍 잘 되게 해가지고 베란다 문 활짝 열어주시고 닫아나면 안 됩니다.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또 뭐 한 10일간이나 뭐 이렇게 또 굶기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폭발적으로 뿌리나 이런 걸 모든 걸 폭발적으로 하면 그 자라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처음처럼 물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다시 이제 요런 거는 고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요런 아이들은 조금 전에 심었던 아이들은 요런 거는 또다시 이제 고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8월 한 20일까지 물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주다가 이제 8월 20일 정도 돼서 물을 급격히 주기 이제 시작하는 것도 뭐 발부가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또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보고 제가 이때까지 약속했던 것처럼 항상 저희들은 진실하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키워가는 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덥고 일하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 25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